안녕하세요. 주말이니까 주말엔 뭐다? 피맥이죠, 바로. 피자 그리고 맥주가 아닌 오늘 여러분 다 낚이셨습니다. 피자 앤 맥켈란. 오늘 맥켈란을 가지고 또 제가 위스키 리뷰인데 또 리뷰인데 또 맥주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맥켈란 12년. 대신 제가 원래는 이제 먹방 같은 거를 찍을 때, 위스키 먹방을 찍을 때, 밖에서 찍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피자를 만드는 거를 뭐 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캠핑 가가지고 화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스로도 있고. 그런데, 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피자가 땡기는데, 아, 피자를 밖에서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 괜히 꼴값 도는 것 같고 해서. 그냥 피자를 딱 시켰고, 대신 두 판을 시켰습니다. 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도미노에서 시켰고요. 요즘은 자꾸 막 이렇게 달달하고 뭐 여러 개 들어있고 그런 피자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그냥 빨리빨리 오고 가격 싸고 이런 거에 좀더 끌리는 것 같아요. 가끔 땡길 때는. 도미노는 약간 종이 맛이 나죠. 네. 뭐 한국 도미노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밋밋하기도 하고 그냥 약간 이렇게 피자 그도 맛이 그냥 이렇게 밀가루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신 이제 밖에서 안 찍는 대신 이렇게 안에서 찍는 대신 제가 최대한 요렇게 그러니까 12년을 가지고 요렇게 세 개를 다 그냥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할게요. 하면서 피자를 먹으면서 요세 개를 할게요.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요거 리뷰는 제 리뷰 영상에 올려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12년 맥켈런 맞고요. 얘는 쉐리 캐스크라고 하고 얘는 더블 캐스크라고 하고 얘는 트리플 캐스크라고 하는데 약간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애가 얘 검은색 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두 개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제 생각엔 지금 순서대로 놓은 것이 제 입맛에는 얘가 가장 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정말 맛이 없는 애들이에요, 요두 개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피자를 먹으면 또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피자는 바로, 스몰 사이즈 두개 시켰어요. 너무 혼자 다 먹기에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10인치 레귤러, 스몰인데? 스몰? 얘는 6치즈라고 해가지고 치즈가 6개 들어간 거고요. 한국처럼 뭐 고구마 피자나 뭐 이런 거막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막 콘도 있고 막 옥수수도 이렇게 부어져 있고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요거는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간 녀석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얘는 치즈가 6가지 치즈가 들어있는 6피자 한 판에다. 자, 요거는 제가 그래도 요거 때문에 이제 오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땡겨가지고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페페로니가 많이 들어간 치즈를 지금 가려져서 그런데, 그냥 요렇게. 딴 피자도 많은데, 평소 같으면은 다른 피자를 먹을 텐데, 오늘은 좀 요게 땡기네요. 자, 일단 식전에 한잔 해야 되니까. 자, 맥켈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에어링을 좀 천천히 시키고자 파라필름을 붙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에어링이 최대한 안 되게 처음에 딴 상태를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떻게 보면 에어링이 될때더 맛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리뷰를 위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안 따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어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2년 쉐리 맥켈란이고요. 네, 조금 마셨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개를 마셔야 되니까 조금만 따르겠습니다. 자, 색깔은 조금 짙은, 그리고 약간 색깔이 골드색 비슷하네요. 약간 꿀색, 짙은 굴색, 굴이 아니고요. 네, 꿀색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아, 쉐리 위스키인 만큼. 아, 자, 치즈랑, 아, 군침이 도네요. 치즈랑, 페퍼로니니까 냄새가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쵸? 상상이 되시죠? 근데 여기다 코를 탁 대는 순간 여기는 완전 이제 꽃세상입니다. 체리에다가 아주 좋습니다. 위스키 그
쉐리향, 오크향, 그 다음에 그런 게 납니다. 꿀 향도 나고요. 치얼스. 맛있어. 맥켈란 고숙성이 물론 맛있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다그화 해가지고 오크 뒤에 이렇게 스파이스가 강하고 그 다음에 시작도 쉐리가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맛, 그러니까 배고플 때 드시잖아요. 맥켈란을. 그러면 그 당이 더 이렇게 확 퍼집니다. 물론 고숙성이 더 달긴 해요. 근데 비교 시음이 아니고서야 12년 자체도 이렇게 뭐 음식이라 먹거나 그냥 여러 명이 따서 그냥 즐기기엔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신형 바틀입니다.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얘를 제일 저는 좋아하는 걸좀 나중에 먹으니까 치즈, 6가지 치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6가지 치즈는 어떤 맛일까요? 네, 스몰 사이즈라서 되게 작지만 이게 종이만 나는 그 네, 그냥 피자도가 너무 종이 맛이 나는데 그래도 그냥 먹습니다. 모짜렐라는 당연히 들어갔고 체다도 들어갔고 페다도 들어갔고 보이는 건 그러네요. 야, 이거 다못 먹겠네. 이게 작아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치즈를 한번 딱한입 베어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배부르겠다, 이거. 맛은 좋습니다. 너무 똑같네, 느낌이. 보기에. 그쵸? 보이시기엔 똑같죠? 근데. 안 똑같아요. 몇 조각 베어 먹기 전에. 자. 제가 이제 그래도 중간 정도 가는 애입니다, 얘는. 맥켈란 12년인데 얘는 파란색이죠.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쌉니다. 검은색이 제일 비싸요. 12년인데 굳이 뭐 붙여놓을 필요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오히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에어링이 되면은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서 에어링이 안 되는 게 차라리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참고로 저는 12년은 맥켈런 그렇게 막 우와 대박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맥켈란이 맛있는 위스키긴 하지만 12년에서는 다 맛볼 수 없다. 아우 잠깐만요. 일단 하나 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다. 아 되게 고민되네. 지금 침샘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앞에 넣으니까 지금 맥켈란 이거 뭐가 없어 지금 막다 먹고. 자, 요거는 더블 캐스크란 겁니다. 더블 캐스크를 두 개를 써서 제가 조금만 따를게요. 아, 조금, 좀 많이 따랐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배럴이 두개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배럴을 두개 썼는데 두개다 쉘이긴 해요. 그걸 썼다. 하나는 아메리칸, 그 다음에 유로피안. 얘 같은 경우는 요쪽 같은 경우,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인 경우 얘는 유로피안 쉐리를 썼다라는 거고요. 색깔은 되게 보기에는 지금 비슷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고 비슷합니다. 향기는, 이게 오히려 피자랑 먹으면 좋은, 이렇게 그리시한 거나 이런 거를 먹으면 좋은 게 있네요. 향이 더잘 잡혀. 저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피자랑 이렇게 음식이랑 같이 리뷰할 때. 근데 쉐리 향이 이렇게 센거 보니까 단 향이 더확 올라오는 거 보니까 피자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위스키는 이렇게 다른 거랑 비교 이렇게 향을 맡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계통이나 비슷한 계통, 다른 종류를 맡고 딴 거를 맡으면은 이게 조금 저희 코에서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교시음도 하고 비교 향기도 맡고 그런 건데, 피자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미 코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향이 딱 들어오니까 그 향이 더 픽업이 빠른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짜거나 그리스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피자 향. 근데 여기 단 향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지금 더블 캐스크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쉐리 향이 똑같이 많이 올라와요. 맛있네? 왜 이러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요거랑 요거 두개 비교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꿀향이 많이 들어오고요. 바닐라 향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의 깊은 거는 이쪽이 더, 그 오크 뒤에서 나오는 그 스파이스의 강한 거는 이쪽이 더 세고요. 요 같은 게좀 부드럽습니다. 또 이렇게 피자랑 먹으니까 더블 캐스크가 조금 맛이 달라지네. 맛있어요? 이제 요거 먹었으니까 얘좀 잠깐 치고. 오늘은 맥켈런도 중요하지만 피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디? 피자가 중요하죠.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드디어 제가 오늘 먹고 싶었던 거. 자, 페페론인데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속에. 이렇게 겹겹이 들어간 페퍼론입니다. 피자는 저기 아무래도 치즈는 모짜렐라니까 여기랑 좀 맛이 겹치네. 나 다른 걸 시킬 걸 그랬어, 치즈 말고. 섹스 피자도 맛있긴 한데, 아니 섹스 피자래, 섹스 치즈 피자 요거 다음에는 페퍼로니 시킬 때는 요 섹스 치즈 피자를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맛이 겹치긴 하는데, 아뭐 근데 잘 됐네. 오늘 어차피 리뷰가 12년 맥켈런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다른 맛에. 요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섹스 피자랑 그 다음에 요거 페페론이랑 아무래도 치즈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리시하고 짭짤함하고 그래서 그런데 맛이 좀 덮여요. 껍질을 너무 다 먹어서 요거는 제가 오늘 럭셔리하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끝. 잠깐. 더핑을 아무래도 이쪽에 더 가네요, 손이. 아까 먹다가 탑핑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안 끊었더니 딸려와가지고요. 그래서 피자가 좀 많아서 좀 럭셔리 짓했습니다. 버리려고요. 피자가 짜니까 맥주는 더 단맛이 극대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리플 캐스크 남았죠? 아우 씨, 배불러. 아니, 배부른 게 아니고, 지금 저거가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배가 고파가지고 리뷰를 못 하겠네. 트리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페퍼로니가 맛있네.
만약 요즘 캠프에서 피자를 진짜 화덕으로 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치즈 피자랑 페페로니 피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토핑이 간략해서. 캠핑 갔는데 야, 막 피자 나오고 그러면 대박이었다. 근데 또 캠핑은 피자에 여유가 없죠. 캠핑 고기니까. 라면, 고기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피자를 뭐 캠핑까지 가서 구워 먹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상을 컷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먹고 하겠습니다. 아, 말을 못 하겠네. 아. 트리플 캐스크는 이렇게 캐스크를 세개 썼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게 파인 오크라고도 불리고 그랬던 녀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트리플 캐스크라고 나오는데, 요게 가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은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맛이 없어요. 제 예전 영상에서는 그냥 리뷰만 할 때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색깔 보시면 색깔이 되게 더 열어요. 마치 이게 세 번째를 뭘 썼냐면요. 쉐리를 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쉐리를 썼는데, 파란에는 아메리칸이랑 이제 유로피안 썼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엑스 벌번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보면 마치, 그런 뭐 글렌그란츠나 뭐 이렇게 엑스 벌번 숙성으로 한 스카치 위스키랑 색깔이 비슷하죠. 네, 그래도 일단은 마셔보겠습니다. 되게 맛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리뷰할 땐 좀만 따라 보겠습니다. 아, 또 많이 따르면. 자, 요건데요. 자, 병은 조금 치고. 자, 요 녀석입니다. 자, 색깔 보시면 진짜 여리죠? 조금 톤이 더 내려간 것 같은데, 하여튼. 아, 향이 뭐 희한하네. 조금 쏘네요, 향이. 쉐리 향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보다, 쉐리 향이 있긴 합니다. 있어요. 코를 갖다 대니까 있네. 근데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요두 가지보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역시 맛이 없어요. 자, 트리플은 뭐가 왜 맛이 없냐면, 이렇게 지금 짠 거랑 먹는데도 지금 당이 극대화된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맛을 못 잡아주는 거 보면, 이 친구는 꿀향도 조금 있고, 뭐 그렇게 달달한 게 있는데, 스파이스가 조금 강하게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스파이스 올라오는 거는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근데 앞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그런 조화들이 있죠. 그게 너무 금방 끝나고 곧바로 쓰고 스파이스로 들어오니까 조금 이렇게 맥켈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쉐리잖아요. 이 친구는 엑스볼번을 섞으면서 12년에서는 조금 정제가 좀덜된좀 이렇게 도대체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 그냥 거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얘는 이렇게 제가 하여튼 12년은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아, 맛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아시죠? 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비교 시음 같은 것도 있고, 요 15년, 다음 게 15년이거든요. 얘, 트리플이랑 더블. 얘는 없어요. 쉐리는. 쉐리는 다음 게 18년이죠. 구하기 열나 어려운.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15년, 18년 있고, 15년, 18년 있는데, 제가 현재는 이제, 뭐, 앞으로도 18년도 하고 그러겠지만, 15년은 얘네 둘의 예상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완전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위스키가 돼버려요. 그 3년 차인데도 확 다릅니다. 되게 좋은 쪽으로 제가 강추드리는, 얘가 제일 맛이 없고 그 다음 맛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낫다, 이렇게 점수를 드렸잖아요. 12년은 바뀝니다. 15년에서는 얘가 가장 추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두 번째라도 되게 맛있어요, 15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얘 12년은 좀 힘드네요. 12년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어떤 맛으로 드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우, 근데 아, 요게 쉐리고요. 순서대로. 아, 희한하네. 쉐리 요거 괜찮네요. 12년도 이렇게 마시니까 괜찮네.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이렇게 놨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게 얘는 트리플 확실하고 얘네 둘이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좀 헷갈립니다. 확실히 음식이 짜니까 배는 불러가지고 많이는 못 마시겠네요, 위스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고르라 그러면 요두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 얘는 일부러 이쪽으로 빼놨어요, 알아보기 쉽게. 맛이 없어요. 네, 확실히 쉐리 12년이 향이 확 올라옵니다. 아, 맛있네. 제가 12년에 이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위스키는 안주가 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푸드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 맥혜란이 피자랑 잘 어울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자에 꼭 맥혜란을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느낀 거는, 이게 짜다 보니까 당이 극대화돼서 오히려 그냥 마셨을 때보다 한층 더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 보면, 위스키 푸드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지금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아, 안 되는 놈은 안 돼. 아, 얘는, 자, 얘는 더블 캐스크입니다. 아, 얘도 은은하게 향이 쉐리보단 약한데요. 은은합니다. 네. 먹을만 하네요. 더블 캐스크도 그렇게 제가 12년에서는 그렇게 막 추천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얘랑 뭐 비슷비슷하다 이 정도였는데, 아, 트리플은 먹기가 싫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진짜. 12년 트리플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드셔보시되, 아, 진짜 별로예요. 근데 15년부터 초콜릿 맛도 나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맛으로 바뀝니다, 이 녀석이. 오히려 15년 같은 경우는, 아니, 15년 그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12년 쉐리보다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냥 쉐리, 더블 캐스크라고 몰랐을 때는 그냥 쉐리 캐스크 15년 나오진 않지만, 더블 캐스크는, 이거 쉐리 15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쉐리 인플루언스가 세요. 15년만 딱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고가진 거죠. 그, 아는 맛인데요. 아는 맛인데 좀더 좋아졌다. 근데 트리플 캐스크는, 와, 그냥 바뀝니다. 아, 근데, 왜 자꾸만 이걸 먹는데 이렇게 목이 메이죠? 여러분도.
아이씨, 어쩔 수 없겠네. 아이씨. 여러분, 그냥, 안 되겠습니다. 그냥, 피맥 접고요. 그냥, 맥주. 제가 좋아하는 맥주거든요. 요거, 무스헤드 한국에 있어요. 캐나다 맥주예요. 오래된, 그러니까, 여기 뭐, 한국에 오비 맥주? 뭐 그런 거, 아, 오비, 하이트.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무스헤드. 얘가 무스예요. 동물 이름이에요. 소랑 무슨 과지? 뭐 사슴과인데 하여튼 얘가 무스거든요. 그래서 무스헤드입니다. 아, 안 되겠어요. 그냥 피자는 맥주랑 즐기는 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피자는 그냥 맥주로 즐기십시오,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